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컬러 센서 두 개로 선 따라가기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건이 맵에서 교차로일 때는 무조건 직진을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센서는 저번 시간과 똑같이 로봇을 기준으로 컬러 센서가 왼쪽에 있으면은 3번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은 4번 포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봇의 진행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로봇은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트랙을 지나서 교차로를 한번더 오게 되는데요. 이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는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직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직진을 하면은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서 도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 검정색과 검정색일 때는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90도라는 명령을 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프로그램 할 경우에는 한번 돌아왔을 때이두 번째 교차로에서 똑같이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교차로를 한번더 인식을 했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경우의 수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검정색과 검정색일 땐 90도로 회전을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검정색과 검정색에서는 직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검은색과 검은색을 하기 전 왼쪽에 있는 센서,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센서를 먼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치 블록으로 불러오셔서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자, 흰색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센서가 3번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위아래 흰색과 흰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탱크 모드 주행으로 켜짐, 켜짐, 그다음 여기도 켜짐. 네, 파워는 모두 3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30과 마이너스 10으로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를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블록을 바꾸겠습니다. 왼쪽이 흰색이고 오른쪽이 검은색일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센서를 마이너스를 해주시고요. 다음 아래쪽은 왼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쪽을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센서랑 오른쪽 센서가 모두 검은색일 때, 즉 여기 맨 아래 비어져 있는 공간이 90도를 돌기 때문에 여기서는 켜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블록을 불러와서 이제 각도로 동작을 하고 포트뷰를 쟀었을 때 로봇이 거의 90도에 맞게끔 회전을 하는 게 36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윙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파워가 0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워만 있는 상태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루프로 한번 씌워 주시고요. 그다음 이 루프를 첫 번째에 있는 루프를 빠져나가서 두 번째에 있는 루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왼쪽으로 돌아라 라고 하는 이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 주시고 맨 위에 있는 직진을 하라는 블록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교차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직진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번더 좌회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한 번은 좌회전을 하고 한 번은 직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첫 번째 프로그램의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한 번을 실행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프의 종료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흐름 팔레트에 있는 루프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색상을 인식을 하고 좌회전을 했을 때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좌회전을 했지만 두 번째 교차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직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인 트레이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루프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루프 인터럽트의 조건을 논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논리로 하는 이유는 이 루프의 종료 조건은 조건 한 가지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왼쪽과 오른쪽 센서가 모두 다 검은색일 때 왼쪽과 오른쪽이 둘다 흰색이 아닐 경우에만 루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노란색 팔레트에 있는 센서 블록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센서 팔레트의 비교와 색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색상 모음에는 흰색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 센서, 하나는 오른쪽 센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연산에 있는 논리 연산을 불러오시고요. 여기서 왼쪽 센서에 있는 결과를 A,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센서의 결과를 B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두 개가 둘중 하나만이라도 검은색이어도 거짓, 둘다 하얀색이어도 거짓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센서 블록은 지금 현재 얘가 흰색일 때만 참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에는 AND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다 흰색일 경우에는 참을 출력하고 둘 중에 하나만 검은색일 경우 거짓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을 OR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흰색일 경우 참을 출력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루프에 연결을 할 경우에는 루프를 그대로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논리 연산 하나를 더 붙이신 다음에 여기 조건을 논리에 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참이라고 하는 결과 값을 거짓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루프에 맨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에는 루프에서 둘다 검은색일 때 왼쪽으로 돌고 종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프를 종료를 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 블록은 루프와 루프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